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물때 뭐 알림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이 10월 30일입니다. 그리고 11월 4일까지 물때가 오늘 7물대예요. 오늘부터 사리 물때가 시작돼요. 바닷물 흐름이 이렇게 세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물때거든요. 11월 4일 토요일이 난 달려고 왔어요. 12물입니다. 안강멍에서는 위판이 계속 있어요. 뭐 생선을 뭐 아무 때나 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그 생선은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제일 비싸요.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뭐 갈치도 많이 나오고 조구도 많이 나오는데 유자망어선은 아마 내일까지 경매하고 나서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말하면 돼요. 조금의 물대였고 한 물, 두 물, 세 물, 다섯 해서 일곱 물 아니면 여덟 물까지 이제 경매를 보는데 그 점점 조금 물대 작업해갖고 물대가 많이 될수록 경매하는 것도 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못해갖고 경매를 하기 때문에 뭐 안강망 2, 3일 만에 경매를 보지만 유자망 어선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작업을 보통 일주일 넘게 작업해갖고 경매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아무튼 그 기본적으로 약한 5일 이상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막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참조기, 유자망 참조기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뭐 냉동, 비축 물량 들어가서 냉동을 하기 때문에, 수협에서 냉동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오늘 아침에 그 어판장에 그 생선 그 참조기 한 상자에 100미, 뭐 120미, 140미, 160미, 180미, 뭐 깡치, 소깡치, 소소깡치 그 금액을 알려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00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8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경매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160미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원에서 31, 2만원 낙찰이 되고 있어요. 뭐 진짜 비싸죠. 왜냐면은 160미가 한 상자에 한 마리에 21에서 22cm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무게는 15.5kg고 원래 작년에 항상 말씀드려요. 작년에 10 6, 7만 원, 17, 8만 원에 판매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경매 낙찰가가 20만, 이제 30만 원, 31, 2만 낙찰이 되니까 제가 판매를 하게 되면은 35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유자망 참조기는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정도 시세라면은 좀 이따가 내년에 알배기 때 몇만 원 더 주고 알배기를 준비하는 게더 낫지. 지금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안강망 발화조기만 지금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데 발화조기 같은 경우는 좀 씨알이 자르니까 사람들이 좀 식구들이 싫어해요. 근데 씨알이 자라도 발화조기도 이렇게 그 뭐죠? 그 우씨알을 굵은 것좀몇 마리 있어요. 근데 좀 씨알이 잘다고 유자망 참조기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유자망 참조기가 비싸니까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100미를 준비했다가 뭐한 다섯 상자 준비했다가 생물로 나간 게 겨우 반 상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좀 그래서 이제 소분해갖고 제가 참치 냉동고가 네 대가 있거든요. 영하 55도짜리가. 근데 거기에 지금 이것저것 그 귀한 이렇게 비싼 생선들은 저희가 소분해갖고 다 거기다 냉동을 합니다. 뭐 자연산 대야 같은 거 횟감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생선들은 거기다 냉동을 하는데 좀더 지켜보고 좀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고 또 판매를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찾는 분도 계신데 좀 내가 미련한 건지 아니면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약간 그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은 소량은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싸고 좋은 생선은 없어요.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싸고 좋은 생선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좀뭐또 이번 사리는 그러고 어차피 내일 나와도 선도가 떨어지니까 안할 거고요. 다음 사리 다음 조금일 때 유자망 참조기는 조금 이렇게 많이는 준비 안 하더라도 한두 상자, 두세 상자씩 좀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젖절 생선들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꽃게 말씀을 좀 잠깐 하시는데, 날이 추워져야 다음 달부터 이제 암꽃게 슬슬 이제 알이 차기 시작하니까 그렇다고 봄에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처럼 암꽃게가 알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 있어요. 그리고 암꽃게도 알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아직 안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판단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마음껏게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준비를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왜냐면 가을에 암꽃게를 팔아봐야 용만 뒤지게 오를 게안 돼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수온이 우리 날씨가 추워지지 않습니까? 날이 추워지면 모든 생산들이 가격이 올라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뭐 갈치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점점 날이 추워지니까 지금 이제 그 갈치도 작은 갈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풀치라고 그러죠. 나오기 시작하고, 또 자랭이 병어도 이제 씨알이 더 그만큼 줄어들으니까 양이 좀 많이 잡히니까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자, 이번 주 한 주도, 그리고 또 내일이 있죠. 10월 말일이네. 뭐 10월에 마지막 밤에 맥주를 한잔 하시든가. 아무튼 10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11월은 더 건강하게 감기 조심하시고 잘 보내시면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요.